열정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는, 왜냐 우산을 만나서 여러분 귀엽고 매력이 가득한 비밀 요원 유다이를 맡았습니다. 근데 왜 우수한을 만나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좀 이상해졌죠? 우수한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내는 흥신소 사장님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미션 수행을 하라는 임무가 떨어져서 우수한의 흥신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인물이었고요. 널브러져 있는 우수한을 처음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수한은 참 되게 장난꾸러기고 눈치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진짜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햇병아리. 엘리트인 줄 아는 햇병아리. 거의 뭐 말할 게 없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도 넘어가고 싶고요. 유다이가 와서 돈을 줘서 좋았어요. 100점! 100점? 100점! 진짜? 98점! 진짜 신기한 게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데? 잘 맞아요. 입금이 조금 더 많이 되었으면. 아니? 눈치 좀 챙겨라. 우수한 너 눈치 챙겨. 제가 얼마나 우수한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는 재밌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션 파서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